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의류 관광 산업을 광주 전남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자며 지역 의류 관광 포럼이 출범해 관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정부 주관 5.18 기념식 대신 민간 주도 기념식에 참석하겠다는 정치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양심적 병역 거부자 3명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 논란이 다시 일 것으로 보입니다. 3년 전 세계 박람회를 개최한 여수시가 관광객 천만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의료 관광 산업을 광주 전남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자며 지역사회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지역 의료기관들과 관련 업계가 뜻을 함께하고 의료 관광 포럼을 발족시켰습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뇌성마비 후유증으로 거동이 불편해 휠체어 신세를 져야 했던 우즈베키스탄인 가브아르 씨. 보름 전 골반 교정술을 비롯해 하반신 관절 12곳을 교정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병원을 전전했지만 차도가 없던 차에 현지 의료 설명회에 나섰던 전남대 병원을 믿고 광주를 찾았습니다. 직원 5명과 함께 러시아어권 국민들을 대상으로 외국인 환자 유치를 사업으로 하는 박근우 씨. 지난해 600여 명의 환자를 한국에 모셔왔고 이 가운데 60여 명의 환자를 광주 전남 병원에 연결시켜 주었습니다. 서울의 그 뭐 대형 병원들, 소위 메이저급 병원들, 그런 병원들은 1년에 뭐 몇천 명씩 오니까 거기에 따른 수입도 만만치 않죠. 외국인 의료 관광 산업은 정부에서도 미래 유망 산업으로 보고 지원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2009년 광주 전남을 찾은 외국인 의료 관광객은 350명에 불과했지만 불과 4년 동안 8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전체 외국인 의료 관광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에 그치고 있습니다. 더욱이 KTX 개통으로 오히려 지역의 환자들은 수도권으로 빠져나갈 것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지역 의료계와 경제계, 학계와 시민사회가 힘을 모으자며 광주 전남 의료 관광 포럼을 발족시켰습니다. 의료기관에 많은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뭐 쇼핑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수송이라든지, 음식점, 문화, 이런 것들 많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좀 같이 이번에 엮어서. 세계적인 진료 수준과 낮은 병원비라는 강점을 갖고 있는 광주 전남이 의료관광 산업의 활성화라는 과제를 받아놓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광주과학위원회 연구팀이 상상을 인식하는 하드웨어 신경망을 개발했습니다. 지스트의 이병근 교수와 이보름 교수팀은 시냅스 역할을 하는 소자인 맵리스터를 활용해 뇌파를 실시간으로 인식하는 하드웨어 신경망을 구현하는 데 성공했고 연구 결과는 사이언티픽 리포츠에 실렸습니다. 연구팀은 환자나 장애인 등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사람들이 상상만으로 의사 표현을 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한전과 한전 KDN, 인터넷진흥원 등 정부가 추진하는 사물인터넷 실증 사업의 에너지 분야 연구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한전과 KDN, 인터넷진흥원 등은 지능형 전력망인 스마트 그리드와 전기차 충전 인프라, 원격 검침 인프라 등의 신기술들을 검증할 예정인데 이 사업에는 올해 51억 원이 투자됩니다. 오늘 한낮에는 다시 조금 덥겠습니다. 따뜻한 남서풍이 유입된 데다가 낮 동안은 강한 일사가 내리쬐면서 광주가 26도까지 오르겠고요. 대구는 30도, 포항은 31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이렇게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여름 더위가 찾아오겠고요. 다만 낮까지 강한 바람이 조금 불어오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국 대부분의 자외선 지수가 높은 단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특히 광주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는 붉은색의 매우 높은 단계까지 치솟겠습니다. 피부 보호를 위해서 자외선 차단제 꼼꼼히 바르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정부가 주관하는 5.18 35주년 기념행사에 광주시의회가 불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 역시 참석 여부를 놓고 고민하고 있는데 정부 따로 민간 따로 열리는 올해 기념식은 민간 주도의 기념식에 힘이 쏠리게 됐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시의회가 5.18 기념일 당일 정부가 주관하는 공식 행사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시의회는 이물년 행진곡 제창이 식순에 포함되지 않았고 기념곡 지정 요구가 묵살된 것은 광주 시민들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며 5.18 행사위원회가 주관하는
옛 전남도청 앞 5.18 민주광장 행사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리물리안 행진곡을 제창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부의 전반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은 공식 행사에 참여하지 않고 시민들과 함께할 것입니다. 다만 대구광역시 의원 일부가 5.18 국립묘지에 오기로 돼 있는 만큼 우호 차원에서 부의장 등 두 명만 정부 행사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윤장현 광주시장도 올해 5.18 행사는 반쪽이 아닌 시민들의 또 다른 표현 방식이란 말과 함께 흰옷이나 검정색 옷을 입자는 말로 민간 주도의 5.18 행사위원회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국가 공식 행사에 불리워지지 못한 안타까움을 우리는 어떻게 또 전체 시민들이 한 마음으로서 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 속에서 지역 국회의원들도 정부가 기념곡 지정 불가 입장을 고수하는 한 정부 공식 행사에 참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표를 비롯한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 역시 시민 여론을 살피면서 고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광주시가 올해도 5.18 기념식에 시립합창단을 보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시립합창단과 교향악단의 기념식 출연을 국가보훈처가 요청했지만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합창단을 보내는 것은 시민 정서와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교향악단은 자체 행사 일정상 출연이 어렵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지 4년 만에 5.18 기록관을 개관합니다. 광주시 동구 금남로 옛 가톨릭센터 건물에 자리 잡은 기록관은 5.18 민주화운동 기록물 8만 천여 점을 전시하고 있고 오늘 방문객에게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지상 1층부터 3층은 상설 전시관으로 5.18 민주화운동으로 보여주는 편지와 사진, 유품으로 채워지며 수장고에는 80년 전후 행정문서와 미국 방송문서 등이 보관됩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헌법재판소장으로는 처음으로 5.18 묘지를 참배합니다. 박 소장은 오늘 오전에 5.18 묘역을 찾아 5월 영령제를 추모하고 다시는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의 비극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다짐을 할 예정입니다. 박 소장은 오후에는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특강을 할 예정입니다.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양심적 병역 거부자 3명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 논란이 다시일 것으로 보입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광주지법은 종교적인 이유로 입영을 거부했다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 사이에 조화로운 해석이 필요하다며 두 가치가 상호 충돌할 경우 충돌하는 가치를 최대한 실현시킬 수 있는 규범 조화적 해석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방의 의무는 전시 전투원이나 경찰 업무는 물론 공익근무나 사회복무 등의 대체 복무도 포함하는 넓은 의미라며 국방 의무 이행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크게 훼손되지 않고도 병역을 거부하는 양심을 헌법적 가치로서 보장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심적 병역 거부로 교도소에 복역하는 인원은 전체 입영 인원의 0.2%에 불과해 군사력 저하를 탓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무죄 판결은 2004년과 2007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 판결로 알려졌습니다. 앞선 두 사례에 대해 대법원은 모두 유죄를 선고했으며 헌법재판소 또한 합헌 결정을 한 바 있어 이번 무죄 판결로 인해 양심적 병역 거부자 대체 복무 논의가 재점화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유대회 축구훈련장 인조잔디 공사를 중단하라고 결정했던 법원이 공사를 재개해도 좋다고 결정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21부는 광주시가낸 가처분 취소 신청을 받아들여 5억 원을 공탁하는 등의 조건으로 지난달 30일 이뤄진 가처분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인조잔디 구장 설치와 국제축구연맹 인증이 지연되면 국제적인 신뢰도가 추락할 수도 있어 기존 업체가 일단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광주시는 법원으로부터 통보를 받는 대로 중단한 공사를 재개할 방침입니다. 광주고법 제6형사부는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 해운 임직원 등 11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김한식 대표에게 1심보다 3년이 줄어든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대표를 엄히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인천지법에서 재판을 받았던 다른 피고들의 형량과 형평성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와 함께 재판을 받은 나머지 10명 가운데 5명은 징역 2년에서 6년까지의 실형을 받았고 3명은 집행유예형을, 2명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스포츠대입니다. 타이거즈 가벼운 발걸음으로 한 주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KT를 안방으로 불러들여 3-2 한 점차 승리를 챙겼습니다. 선발 양현종의 제구 난조에도 불구하고 6이닝 2실점으로 제 몫을 다하고 내려갔고 뒷문은 불펜진이 책임졌습니다. 올 시즌 확실히 달라진 게 있다면 단연 강해진 불펜을 꼽을 수 있는데요. 구원진 평균 자책점 4.02로 리그 4위의 이름을 올리고 있는 만큼 박준표, 심동섭, 윤석민으로 이어지는 필승조는 9회까지 무실점으로 막아내며 한 점차 승리를 지켜냈습니다. 결승타의 주인공은 베테랑 김원섭 선수였습니다. 지난 주말 넥센전에서 3점만을 포함해 5안타를 때려냈던 김원섭 선수는 이번 주에도 물오른 타격감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최근 김원섭 선수의 타격 비법은 간결한 스윙이라고 하네요. 원래는 이렇게 다리를 좀 이렇게 많이 들고 좀 기다렸다가 이렇게 치는 스타일이었는데 이제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다 보니까 이제 그 다리 드는 것도 이게 또 타이밍도 안 맞고 그렇게 쳐보니까는 이제 막 빠른 투수들이 나오면 이렇게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좀 다리를 좀 적게 들고 좀 잡고 이렇게 간결한 스윙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캠프 때 준비를 했거든요. 한쪽 팔이 없는 장애를 안고도 야구 선수의 꿈을 키워가는 청소년이 있습니다. 어제 기아 경기에서 시구자로 나서며 박수 갈채를 받았는데요. 야구를 통해 시련을 극복해가고 있는 이 선수를 만나봤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김성민 선수가 시구에 관중들의 열렬한 환호 속에 오른 마운드. 능숙한 투구 동작으로 글러브에 들어있던 볼을 포수에게 정확히 뿌립니다. 왼손과 왼다리를 쓰지 못하는 중증장애를 안고 있는 올해 15살의 김성민 군. 기아 타이거즈와 윤성민의 열렬한 팬이기에 작은 꿈 하나를 이루었습니다. 타이거즈 경기에서 이제 시구를 하게 돼서 영광스럽고 또 이렇게 초청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제 신생아 때 계단에서 떨어지는 사고로 장애를 갖게 된 성민이. 하지만 또래 누구보다 잘 던지고 잘 때리고 잘 달리는 어엿한 야구선수입니다. 야구광이었던 아버지를 통해 야구공을 잡은 지 올해로 6년째. 3년 전 교통사고로 아버지를 잃는 슬픔까지 겪어야 했지만 야구에 대한 열정과 강인한 의지로 야구선수의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제가 야구 쪽으로 진학을 해서 프로야구 선수가 되는 게 제 꿈이에요. 힘들 때면 비슷한 장애를 이겨내고 미국 메이저리그 선수로도 뛰었던 짐 에보트를 생각한다는 성민이. 단순한 야구공만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감동을 던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기아는 오늘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KT와 시즌 5차전을 갖습니다. 기아 선발은 스틴슨, KT는 엄상백 선수입니다. 지금까지 스포츠투데이였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누리과정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이 추가로 빚을 내어야 하는 상황이어서 어린이집 보육대란 우려가 올 하반기에도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올 한 해 광주 지역에서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은 무려 720억 원에 이릅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목적 예비비와 정부가 보증하는 지방채를 통해서 충당하더라도 270억 원 넘는 예산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해 부족한 부분을 메워야 하지만 이 같은 해법은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며 국가가 책임져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부 비율을 저희들은 줄곧 상향 조정해 달라 했는데 그렇게 해서 지방교육의 원활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정부와 시도교육청의 입장차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에서 정부가 지원하는 누리과정 예산으로는 불과 넉 달을 버티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결국 오는 9월부터는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금이 대부분 고갈돼 관련 예산 마련을 위해서 광주시와 교육청이
또다시 신경전을 벌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어느 누구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고 단순히 어린이집의 문제로만 치부돼버리니까 우리들로서는 어떻게 해야 될 방법을 현재는 못 찾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반면 교육세 지방 교부율이 높은 전남 지역은 정부가 지원하는 목적 예비비와 정부 보증 지방채로 대부분 충당이 가능해서 보육 대란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어제 네팔에서 일어난 진도 7.3 강진과 관련해 네팔 현지에 급파된 광주시 구호대는 안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시는 어제 네팔에서 일어난 여진과 관련해 지난 8일 급파된 2차 구호단의 안전과 생사를 확인한 결과 현지 구호단은 피해를 입지 않았고 구호활동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농민의 총연맹과 전국 쌀 생산자협회는 밥쌀용 쌀 수입을 전면 중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농민단체는 기자회견에서 우리 쌀도 넘쳐나 처치 곤란인 상황에서 정부가 미국의 압력에 굴복해 조공을 바치려 하고 있다며 밥쌀용 쌀 수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8일 정부는 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 밥쌀용 쌀 만 톤을 수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빛가람 혁신도시에서 신사옥 착공식을 열었습니다. 인터넷진흥원 신사옥은 지하 1층, 지상 8층 규모로 내년 12월에 완공되고 건축비로 386억 원이 투자됩니다. 인터넷진흥원은 인터넷 산업 육성과 정보보호 등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500여 명이 근무하고 있고 이들은 사옥이 완공되면 빛가람 도시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지난 2012년 세계박람회를 개최한 여수시가 관광객 천만 시대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주말이면 방구하기가 힘들다는데 문영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박람회 개최 전만 해도 여수는 전라선의 종착지이자 남해안의 작은 수산도시였습니다. 오동도 등 몇몇 곳이 중장년층의 단체 관광지로 알려졌을 뿐 관광도 크게 부각되지는 못했습니다. 지난 2012년 5월 여수 신항에서 화려하게 개막한 세계 박람회는 이런 분위기를 바꿔놨습니다. 주변에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가 생겼고 시내 간선도로도 확장됐습니다. 호텔 15곳과 콘도 2곳 등 곳곳에 숙박시설도 새로 들어섰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 관광객이 크게 늘었고 여수 밤바다를 주제로 한 대중가요가 꾸준한 인기를 얻으면서 젊은 관광층도 많아졌습니다. 최근에는 호남 고속철도가 개통되면서 용산에서 2시간 50분이면 도착하는 등 접근성도 한층 개선됐습니다. 비즈니스 숙박에 그쳤던 여수 소호동의 중소형 호텔은 주말이면 방 구하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주말 같은 경우는 예약을 하지 않으면 방 잡기가 지금 힘든 상황이고요. 타지 손님들이 여수에 대해서 좀 많이 알아보시고 지금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광 상품 개발도 활발합니다. 국내 첫 해상 케이블카와 레일바이크는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고 연안 유람선도 늘었습니다. 이제는 거점 요트장 건립을 통해 해양 레포츠 분야에서 또 다른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시 브랜드가 크게 향상되었고 관광 인프라가 확충되어서 매년 천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는 세계박람회 개최 이후 3년 남해안의 변방도시에 불과했던 여수가 사시사철 찾고 싶은 해양 관광도시로 빠르게 변모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